아, 저에게 5분이죠. 저는 3분이라고 들었는데 2분이 늘었습니다.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모님에게 포옹하고 뽀뽀까지 했는데 권면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제가 배인구 목사님은 제가 안 지 한 20년 됐습니다. 같이 공부를 같이 했고 이렇게 목사 수직에 제가 와서 권면할 수 있는 일을 있게 됐고 최현동 목사님은 저 때문에 1년 동안 감독님 목사님을 섬기시나 고생도 했지만 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. 제가 특별한 권면을 하는 것보다 제가 어차피 기억 못 하실 거잖아요. 그죠? 또 3부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권면을 하는 것보다 말씀 한 구절 전해드리고 내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지난번 유저지에서 장로 목사님이에요. 장로 임직식이 있는데 권면하시는 목사님이 30초 하고 내려가셨어요. 그리고 환호 박수를 받으셨습니다. 저도 환호 박수를 받으려고 말씀한 걸 전하겠습니다. 더 이상 뭐 하려고 했어요.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정말 실천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말씀이 되시나요? 권면합니다. 축하합니다.